감독이 지난 1라운드 끝나고 나서 물론 뭐 칭찬해 줄 게 많았지만 김선우 선수 수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서 두 경기 치렀죠? 러시아와 네. 태국전에서 경기 3대2로 이긴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준우승을 했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우선 코트장에 넣기보다는 이런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팀 컨디션이라면요. 네. 자, 다시 리시브로 흔듭니다. 박정아 막혔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니콜! 네, 라인 안쪽! 역시 니콜 선수는 떨어지는 볼보다는 약간 네트에 좀 붙여줘도 좋을 듯 싶을 정도로 네. 이 타점도 좋고 본인이 힘이 좋은 선수니까요. 자, 니콜의 입맛에 맞는 볼이 올라왔습니다. 네. 17대 리시브 정확합니다. 백토스! 불공격! 네, 니콜! 저희가 니콜 선수가 때리기 전에 벌써 리콜 준비 강타! 네, 그래요. 이렇게 끝을 살 카리나 선수와 유혁 선수가 떴는데도 지금 이 정도 스피드면요. 네. 뭐 상대가 잘했다고 해도 됐죠 뭐. 그렇죠. 네. 된다는 거죠. 네. 자, 올라갑니다. 후위! 후위. 지금은 리콜 선수가 잘 때린 겁니다. 네. 차이선 선수가 좀 더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내가 공격하러 들어갔는데 지금 볼이 뒤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지금 리콜 선수의 힘만으로 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0대 정신이 기회보가 좀 있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가로막기! 콤비죠? 강혜미 네. 선수와 콤비. 자, 봐. 이게 똑같은 스타일의 그전에도 연타입니다. 다시 한번 찬스 볼 차이선 니콜 대각 앵글샷. 그렇습니다. 네. 아, 각이 컸고요. 그렇습니다. 뭐 베티 선수나 리콜 선수나 우빈 선수에게만 볼 수 있는 정말 큰 각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니콜은 미국의 준 한 경기에 세 개의 그 서브 에이스가 있었던 니콜 선수. 네. 지난 낮게 옵니다. 니콜 강타! 정말 그래도 하여튼 11득점 벌써 했네요. 하기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성공률 좀 더 침착하게. 네. 자, 하지만 다시 역전하는 도로공사입니다. 26대25. 그 볼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로키. 자, 남지현 올라갑니다. 딸이가 돌립니다. 준비됐어요. 마무리할까요? 니콜! 라인한 거 생각했을 때는 뭐 좋은 수비가 있었고 지칠만도 한데 마지막 힘을 내 다시 준비 최윤옥 두 번째 또 갑니다. 니콜 득점 빨라요. 자, 5세트의 도로공사 니콜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김혜란 가운데 니콜 득점. 지금은 좋은 토스. 네. 최윤옥 선수가 높이와 위치가 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7입니다.